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번개의 돼지에서 사당 이름 뭐더라? 토야싸의 사당에 와 있습니다. 지난번에 엄청난 뻘짓을 끝내고 포인트를 찍고 끝냈거든요. 오늘은 왜또 확대가인데 요쪽 구역을 가서 요 위로 올라가 갑니다. 지난번에 뭐 다른 데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로 안 갔으니까 여기였나? 일단 여기 찍고 요 위로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. 지금은 말이 근처에 있나? 옆에 있다. 코로그죠? 크게 한 바퀴 돌고 옆으로 올 테니까 요쯤에서 잡았습니다. 화산이겠죠? 스켈레톤이 나타나서 화살을 기부하시는데 아이고, 맞았네. 여기 몇개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, 여기 있다. 키스에 나에게. 자, 저런 무리들은 폭탄 한 방이면 깔끔하죠. 말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안 들린다고 하네요. 별로 멀진 않은 것 같은데. 여기 로암산을 안 올라갔으니까. 아이고, 뭐야? 체력이 없었나 보네요. 뜨거워. 요정이 있나요? 안 보이는 느낌이지? 헐, 벌써 다 썼어? 사라졌습니다. 일단 요정도 없고 큰일 났어요. 풀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심플한 거는 그 불러오기 신공으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뭐 별로 내키질 않아서 그냥 하겠습니다. 풀좀 베면 되죠 뭐. 말이쯤 나오지 않으려나. 안 나오나요? 도마 앞에 안 나오려나요?
가나 봅니다. 도마뱀. 도마뱀. 풀이 적어서 그런가? 뭐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여기 보면은 호수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요정이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. 산정상 샘에 가끔 한두 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. 돌크래셔 갖고 왔더니 잘 써먹고 있습니다. 자, 정상 쪽으로 가고 있고요. 풀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자, 정상에 올랐고 코르그가 있네요. 자, 그러면은 몇 개지? 아, 48개. 꽤 많이 모였죠? 아이고, 돌이 쳐버렸어요. 내구도가 다른 순간이었고, 있는 녀석이고,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유성이 떨어졌던 걸 보기만 하고 안 갔는데, 이게 뭐지? 왜 바람이 나오지? 뭐 있나? 자, 이쪽이긴 한데 요정은 보이지 않네요. 천둥오리, 그 다음에 오 맥스 쓰리지가 얻기가 힘든데. 아, 실패. 모르니까 이 앞쪽에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수거하러 갑니다. 맥스베스라니, 온기베스도 얻었고요. 저게 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마저 회수할게요.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. 여기 속까지 다 보이는 고기가요. 밑에 있는 건가? 찌릿찌릿 송어. 오. 먹기 힘든 것 같은데. 물고기가 꽤 많아요. 지리송어, 맥스베스, 앞에 개구리도 한 마리 있고,
활력 개구리네요. 노다진데 여기. 일단 안에 보물 상자도 있고. 꽤 깊은가 봐요. 원래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. 엄청 깊나 봐요. 아직도 멀었어. 기사의 방패. 좀 쓸만한 게 나왔네요. 자, 여기 지금 등산 다 했고. 어느 쪽이지? 말이 왔네요. 웬일이요? 가려는 방향이 이쪽이 아니니까 좀 틀어서 내려갈게요. 자, 여우 고기 별로 먹을 게 없으니 패스하고. 마국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이랄 초 버렸고, 마국간을 지날 때가 되니까, 이렇게 좀 모질라죠. 신기하게 냄비가 불이 안 꺼져 있네. 요리를 좀 하겠습니다. 두 개짜리. 사과 미친 듯이 많네요. 그러고 보니까. 과일 전골, 그 다음에 메뚜기가 여기 있죠. 4개. 그 다음에 키스 나에게 원기 무력 좀 몇 개 만들게요. 지금 많이 써가지고.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니. 아이고, 잘못 눌렀구나. 과일 조림 또 만들고. 포션을 잠깐 볼게요. 찌릿찌릿 포션 같은 게 있나? 전기 포션이 없으니까. 따끈, 설렁, 찌릿찌릿, 잠자리. 두 마리밖에 없네. 얘 다섯 마리니까 두 개랑 하나에서
하나만 되죠. 일렉트로 한 칸짜리네요.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는 거라. 자, 대충 이 정도면은 쓸만할 것 같고. 지도를 좀 볼게요. 이쪽이네요. 그나저나 요정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? 여기서 조금 풀좀 베면 한 마리쯤 나올 것 같습니다. 풀이 많으니까. 도마뱀 만나보는 이상함을 느끼며. 세 마리나 나왔는데 한 마리밖에 못 먹었습니다. 추추들은 관심 밖인데. 아이고, 놓쳤네. 찌릿찌릿 나방 이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도마뱀 좀 잔뜩 좀 팔아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어떻게 요정은 한 마리도 안 나오지? 요정 좀 주세요. 요정이 있나? 암만 봐도 없죠. 근데 왜 한 마리도 안 주지? 요정의 샘으로 가야 되나? 너무 안 나오는데요? 이쯤이면 두 마리 좀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. 지대가 안 좋은가? 별수 없네요. 여기 좀만 더 베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. 이게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오지? 자, 이쪽으로 꺾었습니다. 여기랑 여기인데 일단 비가 오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해요. 올라서 가야 되나?
비 그쳤으니까 올라가 보죠. 풀 빼고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. 오늘은 사당을 못 찍고, 아이고. 스태미나가 없는지도 모르고 점프를 해버렸었네요. 자, 올라왔고요. 나방을 발견해서 숨죽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. 잠자리도 있네요. 썰렁 잠자리. 끝인가? 여기 한두 마리쯤 더 있어 보이는데 사라졌어요. 이런. 자, 현재 위치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노란 게 없어졌다. 자, 현재 이 위치고 와쇼어 언덕이 옆에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저기도 꽤 높아 보이는데. 타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저기 위에 뭔가 있어 보이는 위치고, 일단 등산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높지가 않아서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오자마자 케이스. 유인해서 안 맞았나? 방향으로 꺾었는데, 아이고, 어딨어?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. 없네. 아, 여기네요. 저 올라가면 사당. 때 갔네. 와슈어 언덕이고요. 여기다. 여기는 제 기억으로는 그냥 빨개 벗고 있으면 됐던 것 같거든요. 아침으로 넘깁니다. 해뜰 때였던 것 같아요. 응? 아닌가?
시간을 넘겨서 그런가? 밤까지? 시간이 정해져 있었나? 이럴 수가. 되었나? 가물가물하네요. 빨개 벗고 있는 건 확실한데. 넘어가죠. 그래도 사당은 찍고 끝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.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 있겠죠? 스태미너가 꽤 많이 필요한 각도이긴 한데 전에도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지금 다 줄어드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. 아이고. 버섯 하나 먹어야 되나? 올라갔었던 것 같아서 그냥 밀어붙였는데 실패했네요. 각도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. 거의 끝이긴 한데 점프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포션 하나 먹죠. 이러려고 잔뜩 만들어 놓은 거니까. 찌끄레기 포션 없나? 아깝긴 한데 요 위에 있겠죠?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떨어지진 않았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각도가 못 올라가는 각도인가 보네요. 그러면 좀 노선을 바꿔서 높이를 좀 볼게요. 여기서 저 옆으로 넘어간다면 저 앞으로 간 건가?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. 시간인 건가 싶어서 여기서 시간 때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또 떨어지는 각도인가? 올라왔다. 자, 여기서 요 위로 올라갈 건데 이번엔 좀 헐 비오네. 불을 지펴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비가 오네요. 망했네. 비를 피할 수가 없어서
주변을 좀 돌아다녀보죠. 하긴 여기 풀이 있으니까 풀 빼면서 요정이나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. 해골 나올 것 같긴 한데. 지난번이 너무 쉽게 잘 나왔나. 화살 어디다 썼어? 많이 주네요. 이제 안 준다. 비가 언제까지 오는가 도대체. 화살 루핑도 끝났으니 옆으로 넘어갑니다. 자, 어차피 저 끝까지 가볼 생각은 없었는데 가보죠.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풀을 베고 있습니다. 풀은 더럽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거지. 어떻게 나에게 하나를 안 줘. 케이스들이 다 사라졌네. 꽃배기도 안 보이고 있고. 오오오오, 요정이라 어떻어요? 보이지도 않는 요정. 뭐 지하에 사는 건가? 소리가 요정이었는데. 메뚜기도 안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야? 자, 해뜰 때가 됐으니 또 지난 거 아니야? 켜있네. 여기 올라가서 물어보는 게 나았을까요? 어, 요정이다.
요정이 더럽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더 열심히 풀을 빼고 있습니다. 두 마리라서 두 번의 목숨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. 괜히 움직였나? 일단 지금 시간이 좀 오버돼서 오늘도 뭐 뻘짓하다가 끝낸 느낌이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